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사건에 대해 24개 교육단체들이 사상 유례 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라면서 김 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23일 김 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 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온라인으로 냈다. 교육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 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라면서 공소시효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현재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단체들은 김건희는 안양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채용 담당자에게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날조 이력서를 제출해 해당 고등교육기관들을 계속해서 기망했다면서 학교법인 담당자들의 착오와 김건희에 대한 급여 지급과의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착오 간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교부 간의 인과관계 등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의 엄중한 허위 경력에 대해 계속해서 별일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리가 아니며 대학이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까지 적극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